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개정세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법은 매년 바뀌지만 이맘때쯤 되면은 개정세법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각종 이해단체나 국가정책을 비롯해서 우리 세법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세법이야 통과돼야 그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 자산을 관리하고 또 그런 임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이런 안들을 아셔서 국가 정책을 좀 읽는 방향,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사전에 그런 걸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9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하고요. 부처 간에 이제 협의를 다시 거쳐서 국회에 이제 제출합니다. 국무회의 제출해서 이제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념 유념을 하시고요. 지금도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사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오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세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산 관리 업무, 재무 설계 업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사진을 알고 계셔도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원문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원문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하고 또 바뀌는 내용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해 가시면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시고 그러면 정말 좋은 또 이렇게 정보를 가지게 될 겁니다. 2011년 세법 개정안은 기본 방향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지금 그 공무원들이나 이 국가에서 우리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 세법 개정의 기조는요, 제가 2006년, 7년만 해도 거의 성장 위주였는데 현재는 지금 실업 해소고 고용 창출이고, 크게 봤을 때는, 뭐라 그러죠? 소득 재분배. 이게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축이 일자리 창출.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과 통한 성장 기반의 확충이다.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 재정 건전성 제고.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확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제 늘리겠다. 이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창출하는 데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이런 부분들, 또 비과세나 감면들을 정비해서 과세 기반을 늘리겠다. 아마 이것들은 끊임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개별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크게 그 내용들만 좀 인지를 하시고 그걸 이제 전달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큰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계를 구입하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치 기계를 사면 내 돈은 100억 나갔지만 세액공제를 통해서 10억을 빼줍니다. 100억짜리를 샀는데 10억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 이게 세액공제라는 거거든요. 이런 혜택을 누가 다 받았냐? 거의 대기업 위주로 이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이 고용창출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건에 대한 투자,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기업들에서 세액 혜택을 주겠다. 이게 지금 고용창출한 투자세액공제로 가장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제를 또 지원해 주는데, 자, 고용을 늘립니다. 사람을 늘렸어요. 늘리면 어떻게 된다? 4대 보험이 나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즉, CEO가 부담하는 이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2년간. 그래서 세액으로 다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청년 근로자 있죠? 이 청년 근로자는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해주겠다. 전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이외 근로자의 순 증가는 50%만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만일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 올해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것보다는 고용 창출을 늘렸을 때 세금 효과가 더 많다. 자,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거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아예 면제를 했습니다. 자,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를 합니다. 자, 이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29세까지고요. 단군 복무 기간을 가산해서 적용한다. 적용해서 35세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예를 한번 들어보죠.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연봉을 1억을 받았다고 하죠. 자, 10% 세금 내면 1000만 원을 세금 매년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는 겁니다. 네. 자, 취업을 좀 독려를 해볼 만 하겠죠. 네, 중소기업에. 다음은 이제 문화 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화 산업이 약하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접대를 하거나 또 그와 관련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 공제를 늘려주겠다는 게큰 취지입니다. 우리가 접대비 관련해서는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중소기업은 뭐 2천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가 접대를 쓸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 이상을 지출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 문화와 관련 접대비가 있다. 그러면 그 문화 관련 접대비는 그 한도를 늘려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엔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중소기업엔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자, 중소기업에서 이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세금이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세액 감면율이 30%입니다. 그럼 1억에 30%에 3천만 원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이 중소기업엔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이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중소기업에 이 포함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인원을 뭐 적게 뽑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이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적용 기간을 연장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39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혜택이 있다. 근데 그 기간을 올해 말까지인데 연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오랜 기업을 하신 분들의 큰 고민이 이제 가업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가업 상속 공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굉장히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자산 가치도 많이 올랐고 또 기업이 오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이런 것들의 평가 금액이 높아져서 기업이 영속적으로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는 게 엄청난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법이 발생하고 뭐 기업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업상속이라는 공제를 두고 있는데 그 공제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용은 크게 가업상속 재산의 40%에서 100%까지 전부 물려가도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그한 대도 100억에서 500억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고용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을 줄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혜택을 받으면 사람도 유지를 해야 되고 자산도 처분하면 안 되는 이런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지만 이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제가 지금 확대될 때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 기업이 있다면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통시장이 어렵다네요. 전통시장 활동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신용카드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서 초과 금액 20%를 해주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카드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통시장에 관련해서는 이 공제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다음은 영농 상속 공제입니다. 요즘 뭐 귀농도 많고 또 농업을 또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대부분이죠, 농업이. 근데 이 부동산이 값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만 해서 꽤 많은 금액들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자녀가 또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또 농사를 짓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건데 그 공제 한도가 2억에서 5억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농상속 공제를 확대를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그러면 재산이 2억 있으면 전액 공제가 되고 5억 있으면 5억까지 늘려서 전액 공제된다. 자, 이 전에 여러분 상속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까지 없습니다. 자, 이 기준은 2억짜리, 5억짜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산이 15억이었는데 기본 공제가 우리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을 기본으로 해주죠. 또 영농으로 하게 되면은 그 공제를 더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2억이어서 15억에서 12억을 뺀 3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는데 그 공제를 5억으로 더 늘려주겠다, 이 제도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 서민 금융상품 있죠. 뭐 농가 목돈 마련 저축, 생계형 저축, 세금 우대 저축이 이 비과세 우대가 올해 2011년 말까지였는데 그 기간을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연장이 됐다 하셔야 되고요. 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이 치료 방법들이 심리치료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이 장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사용,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해주겠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가장 큰 지금 이제 정책을 많이 내는 게 부동산 관련 정책이죠. 주택에 대한 정책. 잘 안 먹혀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지만 만들었습니다. 혜택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를 지원하는데, 임대주택은 어떤 큰 혜택이 있었냐면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내면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나중에 5년 이상 임대를 해서 팔게 되면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를. 자, 그런데 이 그 요건이 수도권에서는 원래 3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방에서는 1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수 요건을 수도권도 지방도 동일하게 전국에 1채 이상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이런 거 따질 때 배제를 해주고 장기 보유 공제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허용. 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2주택자들은 50% 세율을, 3주택자들은 60%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2012년까지 세율은 중과세하지 않되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면 엄청나게 사실 세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지금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면 세금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활용하신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활용을 하냐?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처분 의사나 내년에 처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세법 개정을 잘 지켜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월세 소득 공제. 자, 전월세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황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그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만 받아도 이 소득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이하까지 늘려줬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총 근로자의 86%가 5천만 원 이하라는 게, 정말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보증금을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였냐?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는 전세금 합계가 3억이 넘어가면 이자 상당을 과세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 원래 월세를 받게 되면은 주택 임대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받지 않아요. 다 전세만 받습니다. 자, 전세금이 10억이에요. 10억을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가 얼마입니까? 4%짜리면서 4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전세를 받으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월세를 10만 원만 받아도 세금이 있는데 전세를 10억을 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뭔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3주택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증금이 3억 이상이면 그와 관련된 이자는 이제 임대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그 소형주택은 또 누가 삽니까? 서민들이 살잖아요. 이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이것마저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소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주변에 없을 확률이 솔직히 굉장히 높고요. 이 신문상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근본적으로는 부의 무상 이전 이거 차단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변칙적인 상속 증여 회피.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여러분 다 누군 줄 아실 거예요. 일감 누구한테 몰아줬는지. 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 도대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얼마를 과세를 하겠다는 거냐? 한번 볼까요? 일감을 받은 거죠. 받은 회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가 있는데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회사가 있는데 내가 회사에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회사가 아버지 회사에서 30% 이상을 매출을 몰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후 이익에 대해서 3%를 초과하는 보유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좀 어렵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원래 자기만 거래를 했으면은 세후 이익이 1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이익이 10억이 됐어요. 자, 10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일감 몰아주기 비율이죠. 얼마를 초과해서 몰아줘야 되느냐? 30%를 초과해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특수관계자의 거래 비율이라고 있죠? 자, 10억에서 일감을 거래 비율을 몇 프로냐? 아버지가 50%. 실제로는 50%를 몰아주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타인한테 오고 50%는 아버지가 몰아주는데 그게 30%를 초과했을 때, 즉 20%죠? 그런데 그 회사에, 아들 회사에 내 지분이 몇 프로냐면 53%입니다. 53%니까 3%를 빼는 거죠. 3%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50%라는 거죠, 결국. 그럼 얼마의 증여세를 과세하겠느냐? 세후 이익 10억에서 30%를 초과한 50%니까 20%죠. 그럼 얼마죠? 2억. 2억에서 3%를 초과한 지분율이니까 50%. 2억에 50%니 1억. 이 금액을 매 사업년도 말에 증여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숫자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십시오. 100억이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우리가 1억짜리, 10억짜리가 있겠어요? 이 과세할 기준에 훨씬 넘어간다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체납국세를 징수 업무를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징세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징세과는 뭐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압류하고 독촉하고 그래서 경매 넣고 공매 넣고 그렇죠. 자, 이 징수 업무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의 뭐 공무원이지, 마리공무원이지 사채업자나 똑같습니다. 돈 내느라 이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무원 되는데 맨 아침에 출근하면서 돈 내느라. 돈 언제 줄 거냐? 세금 언제 낼 거냐? 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째? 세무 공무원은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업무지 돈 걷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인식이 있어서 이 업무를 이제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공매 업무는 그 캠코에서 다 합니다. 압류해서 공매하는 거. 하지만 이제 이 징수 업무 있죠? 일반적인 세금 징수 업무 소액권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최소화해서 일정 금액 이상 중에서는 국세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이 체납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좀 위탁을 하겠다. 일정 금액을. 자, 그래서 좀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이거 지금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고액 체납자. 자, 현재는 어떻게 되냐? 7억 이상의 체납이 돼야 되거든요. 자, 금액이 자꾸 낮아지겠죠? 자, 5억 이상으로 됐습니다. 5억 이상 체납하면, 자, 자기 이름이 관보에 나온다는 겁니다. 체납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자, 이것도 좀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뀐 것들을 잘 알고 계셔라. 다음은 이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관리 강화. 사실 비영리법인이 아주 커버리면은 관리 감독이 많은데 이 소규모 비영리법인들이 많습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어떤 인건비나 이런 거에서 사실 관리 감독의 통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편법적인 증여를 하더라. 그래서 이 증여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다 이사나 이런 것들은 다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인데 아들의 월급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에요. 네. 사실 그 비영리법인의 예산에 거의 한뭐 절반 이상이 급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다 냈습니다. 문제 있나요? 지금까지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금 다 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도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인건비 한도. 너무 많이 가지 마.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요 한도는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정해서 이제 시행령에 만들어지면 그 이상은 이제 가져갈 수 없게끔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종 금융상품 과세 신설했죠.
여러 가지 복합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과세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종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행정을 적용해서 신종 금융 상품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과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 제도 개선.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현금 영수증 제도는 뭐죠? 현금 가맹에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 의무적으로 발급해주게 돼 있죠. 네, 현금을 내면 카드로 현금 카드로 적립을 해주거나 그 영수증을 발급해주죠. 자, 그래서 사업자의 세원 투명도 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해주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발생했는데, 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면 신고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 이내에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5년 이내에 발급 거부나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5천원짜리 발급 거부를 당했는데 5년 지나서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국세청에서 관리할지 제가 상당히 참 궁금한데, 5년 동안, 5년 안에 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자, 현재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나라에서 주면 다 주라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도 거부를 한대네요. 그래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과태료 근거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임원 퇴직금 소득 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9월 17일자에 최초로 개정 안에 올라온 건데,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급하더라. 그래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 10분의 1 근속연수. 이 금액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근로소득으로 전부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연봉 1억. 여기다. 연봉 1억. 자, 10분의 1. 근속연수 10년 근속을 했습니다. 요거 약분되죠? 10년 근속해서 퇴직 전에 1억 받았는데 퇴직금 1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10년을 근속했는데 퇴직을 한 해에 연봉이 1억이었습니다. 자, 퇴직금 가져가려고 했더니 얼마 가져가라고요? 세법적으로 1억 가져가라는 겁니다. 1억.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걸 너무 한도가 낮다라는 곳에서 이제 개정된 게 다시 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거에 10억을 가져가서 세금을 퇴직소득을 가량 10% 정도 냈다고 하죠. 1억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9억을 가져가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한도를 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억 중에 1억만 퇴직소득이 되고요.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돼서 40%를 거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금융권에서 하는 뭐 CEO 플랜 이걸 내버려 두고요. 뭐 삼성 임원이다. 무슨 사 임원이다. 그러면 퇴직금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과도해서 지금 다시 이제 개정 입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없어진 거죠, 지급률. 여기. 임원은 몇 배 가져간다. 여기 지금, 요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신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세 부담 비교 사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면은, 1억 가져가면은 1386만원, 퇴직소득으로 5억 가져갔는데 3300만원. 자, 5배 더 많이 가져갔는데 세금은 한 3배 정도밖에 늘지 않더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추가로 2억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금이 약 8천 정도 되고요. 퇴직소득에 합산되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차이가 너무 적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 퇴직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외펀드 아직 손실 상계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이익과 상계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개정세법으로 돈을 얼마를 더 걷자는 이야기냐? 총 3.5조를 더 걷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가 요인도 있고 감소 요인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누구한테는 많이 걷겠다? 네, 임시투자세액공제, 아까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했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줄인다라는 거죠. 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라 아까 이거 있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를 해서 늘리겠다. 감소에는 근로장려세대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있죠. 자, 이 결과들을 보니 대기업들은 많이 걷어들이고 고용 창출하는 데 많이 지출하겠다. 그래서 이 효과가 3조 5천억이 된다. 그래서 세부담 귀착이 누구한테 세금 부담이 많이 가느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고소득자, 대기업은 3조 5천억이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개정세법안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과돼봐야 아는 게 최종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우리 고객 중에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또 이 내용들을 사전에 안내해주면 엄청난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세법이 안내되면은 또 어떻게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